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슴벌레랑 한 판에 있었다는데 7~8마리가? 사슴벌레는 가죽에 넉살 연구실에 있잖아. 아니 연구실에 있던 거. 연구실에 있던 거. 엄마가 여기다가 놨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후인 즉슨. 건우. 건우 엄마 봐. 내가 왜 이리 갖다 놨겠니? 밥도 안 주고 다 굶겼어. 엄마가 밥 주려고 이리 갖다 놨는데. 사실 K가 문제를 만들긴 했지만 엄마 역시 건우의 문제점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곤충을 좋아한다면서 먹이주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요. 엄마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건드리는 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불만이야? 굶어 죽는 것보다 엄마가 여기서 주는 게 낫겠다. 키우려면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했잖아요, 항상. 이거 하나만? 그럼 나머지 제대로 아는 거 왜 찾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는 건우가 엄마에겐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왜? 기분 나빠? 오해해서. 뭐라고? 오해해서 좀 그렇고. 오해해서 그래? 아니, 뭘? 그게 아니라 제가 엄마 오해해서 좀 그렇다고. 어, 어디서 흥분했고 길길이 날뛰질 않나. 요즘 네가 사춘기라는 걸 인정해.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자극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네가 해도 해도 너무할 때는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럼 매번 엄마를 그렇게 오해하고.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힘든 박물관 운영도 마다하지 않은 엄마에겐 아들의 오해는 더 큰 서운함을 주었나 봅니다. 그 표정으로 있지 말고 다 박물관에서 나와서 네가 깊이 반성하고 와. 생각해보고 풀어지면 와. 어? 다음으로 놔두고. 정리되면 와. 괜히 오빠 곤충을 들고 나가서 엄마와 오빠를 싸우게 만든 것 같아 태희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울적할 땐 새가 들려주는 노랫소리에 태희는 큰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생각 좀 해봤어? 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좀. 엄마 안 봐? 아직도 네가 지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 어? 좀 알아요. 대답 똑바로 안 해? 건우! 왜? 곤충이 그렇게 대단해? 가족보다 더 소중해? 그건 아니잖아. 엄마 안 봐? 야! 네. 너 안 되겠다. 너! 박물관! 너 없어도! 엄마 아빠 정말 잘할 수 있거든? 너 요즘 네 생각이 잘못됐어. 가족보다 곤충이 우선이고 한 거면 안 돼. 박물관 떠나 있어.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일어나. 곤충 그거 하나 때문에 엄마 말도 못 들어. 아빠 말도 못 들어. 뭐라 해도 신경질이 있는 대로 다네.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우니? 엄마가 그러려고 엄마 아빠가 여기 내려온 줄 알아? 너 그런 꼴 보려고? 엄마 그런 거 용서 못해. 엄마 안 봐? 그래도 나 지금 잘못한지 모르지? 지금 너 태도 좀 봐봐. 네가 지금 엄마 아빠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야? 빨리 짐 챙겨서 가. 엄마에게 조금은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건우 문제로 아빠 엄마도 심란해집니다. 건우에게 큰 소리를 내고 온 엄마는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엄마 아빠에게도 참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렇지. 어, 자기가 봤어야 돼. 안 봐도 알아. 걔 얼굴 표정 봐. 완전히 눈 내리깔고 일그러진 표정. 아니야. 어제 그 저기 사슴벌레 없어졌다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다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가운데서 내가 건우를 위해 서울 생활을 접고 박물관을 인수하게 된 것도 엄마의 의지가 컸습니다.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아빠가 나서 2년 전 아빠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 귀농을 결심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빠가. 틀리는 것도 진짜 사춘기. 먹거리도 그렇고 건우한테.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달라지는 건우의 모습이 엄마 아빠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곤충이 먼저인 아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음 날 당분간 박물관을 나가 있으라는 엄마의 말을